The Teachings of 태상 종도사님, Chapter 1의 네 번째 본문입니다. What is the significance of 태울주 만트라 meditation? 뭐,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태울주 조문 수행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What kind of power, 어떤 종류의 힘을 does this mantra have? 의문사 동사 주어 형태 맞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힘을 이 주문은 가지고 있습니까? The 태울주 mantra is life-giving nectar for humanity. 태울주 주문은 life-giving, 생명 또는 생기를 주는 살아있게 하는 nectar, 꿀입니다. 꿀 for humanity, 인류를 위해 or 또는 it can be likened to oxygen. Liken, 이 동사는 무언가에 비유하다. 보통 liken to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비유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서 어디 어디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산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For living things, 누구를 위한? 자, for는 여기서 뭐뭐를 위한 되니까 생명을 위한,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This mantra, 이 주문은 makes, 만듭니다. 자, 3단현 아시죠? 자, 그 인칭이 3인칭이고 그 단수고, 그러니까 이제 단수란 말은 주어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가 현재일 때, 그때는 동사에다가 s나 또는 es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makes us, 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one with nature, 자연과 더불어 있는 하나로. 자연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object complement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 목적어에 대한 object complement 2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꺾은 걸로 해당하죠. Achieve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을 가지도록, 성취하도록. 자, 이게 make 동사 때문에요. 지금 오형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make는 사역 동사라고 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오형식일 때 그렇다라고 그랬죠. 삼형식일 때는 뭔가를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목적격 부호처럼, 근데 명사가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사,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로서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to를 생략하도록 되어, 왜? 그 사역 동사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to achieve에서 우리가 성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to가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 achieve 구를 보면 준동사는 동사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뭐를 성취하느냐? 더 높은 단계의 consciousness. 요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요 안에 목적어. 이거. 그리고 하이는 그 이제 높은이라는 건데 ER이 붙어요. 그러면 요거는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 뭐뭐한, 더 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nsciousness는 의식이죠. 예. 네. 그래서 Consciousness의 유우열을 한번 살펴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Awareness, 알아채고 있음, 자각, Understanding, 이해, 양해, 납득, cognition, 인식, 인정, 인지, 그다음에 realization, 사실이라고 생각함.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 차이가 좀 체득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achieve의 유의어를 보시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accomplish, 이루다. 이 이루다 accomplish 뭐 명사가 뭐였죠? accomplishment. 성취하다. 자, 그 다음에 실현하다 뭐죠? Fulfill. 이게 여기는 지금 full 할 때 이게 L이 하나인데요. Fulfill. L이 하나가 맞죠? Fill 뒤에 L 하나 더 붙여도 돼요. 예. 맞죠? Fulfill. 예, 그쵸? 그 다음에 완료하다, 끝마치다. Complete. 성취라는 명사는 achievement, accomplishment 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는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 그랬잖아요. You chanted many times with a virtuous mind. 고결한 마음, virtuous mind로 many times, 여러 번 chant를 할 적에. 자, 그것이 뭡니까? 앞서 태울주라 그랬죠. 이 virtuous는 명사형은 virtue. 자, 따라해 보십니다. virtuousness, 덕이 높음. virtue, 선행, 덕목.
자, 따라해 보십니다. Virtuously. 정숙하게 또는 용감하게가 되겠습니다. 적고 계시죠? Your spiritual eye opens. 자,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콤마 뒤에 주절 들어옵니다. 당신의 spiritual eye, 그러니까 정신적 눈이 opens, 열린다. 이게 눈은 두 개지만 단수 하나만 잡아왔으니까 동사 뒤에 3단현, 3인칭 단수 현재로서 S 붙여주는 거, 이런 거. 자, you come to know.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입니다.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동사라고 할까요? Every affair. 이게 목적어라고 할까요? 자, 모든 일들을. 자, 여러분, each나 every 뒤에는 반드시 단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affairs 하지 않고 affair라고 했죠. In the whole world. 전 세상에,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당신은 알게 될 거야. Come to know 동사 원형 유용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Your mind and body, 당신의 몸과 마음은 become healthy, 건강해집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there is no 땡땡. 자, there is 명사하면 뭐뭐가 있다 라고 했는데 no 명사니까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쵸? There is no mantra. 주문이 없습니다. 어떤 주문이냐? Better than the 태울주 mantra. 태울주 주문보다 더 훌륭한. 자, 이 better는 구세 비교급으로서 이제 뭐뭐보다라는 것이고 비교급 접속사 대는 항상 이렇게 따라갑니다. 비교급 뒤에. 그래서 이제 비교급 접속사 대니 뭐뭐보다고 better는 더 나은이죠. 더 나은. Good, better, best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은 만트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here is no 명사는 no 명사 비교급은 결론적으로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By chanting the 대일주 만트라. 자, by ing는 by 동명사는 뭐라고 했죠? 뭐뭐 함으로써라 그랬죠. 그래서 대일주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gaining a lot of it ghee in your body. 당신의 몸 안에 그것의 많은 기를 gaining 체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동명사가 chanting이고 두 번째 동명사가 gaining인데 end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렇죠. by a n b 함으로써 이해되시죠? 태울주 만트라를 읽고서 당신 몸 안에 그것의 많은 기를 얻음으로써 you can escape accident and disaster. 당신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죠? can은 조동사 아시죠? 예. 뭐를 사고와 재앙으로 재앙을 태을 전 상원군 The God of Tail Heaven 태을 하늘에 계시는 신이신 태을 전 상원군은 In the mantra 그 만트라에 It's the root ancestor 뿌리 조상이십니다 Of the entire human race 모든 인류의 Entire는 전 모든 이런 형용사입니다 Chanting the Tailju mantra 자 이게 동사 앞에 있는 것까지가 주어예요 그죠? 챈팅의 그 뭐냐면 챈트의 목적으로 태울주 만트라 와 있죠. 이렇게 묶어서 전체가 주어인 겁니다. 태울주 주문 읽기는 is 무엇이냐? like 뭐와 같으냐? like calling out to th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자, 구인데 전치사 동사 동명사 구인데 동명사에 딸린 식구가 이렇게 쭉 있어서 같이 묶어 봤습니다.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동사일 때 그렇죠. 이렇게 동사가 있다면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like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또는 동명사가 와야 되므로 call out를 calling out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call out 하면 누구누구에게 큰 소리로 말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소리예요. 어떤 부모님이냐? 하늘과 땅, 천지 부모께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됐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y chanting the 대울주 mantra and gaining a lot of its ghee in your body, you can escape accidents and disaster. 태일천 상원군, the God of the Tail Heaven in the mantra is the root ancestor of the entire human race. Chanting the 태일주 mantra is like calling out to th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The root of your life, 당신 삶의, 당신 생명의 뿌리는 is 뭐냐면 우선, 부사죠. 우선, your parents, 먼저 당신의 부모님입니다. 그, 되는 그런 다음에 라는 거죠.
앞서 비교급 때는 뭐뭐보다 요것과 이제 요거 모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your ancestor, 당신 조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riginally 원래는 the god of tail heaven, 태을 전에 신이시다 라고 되었는데 태을 전에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No one, 노마는 누구도 뭐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No one can get through. Get through, 통과하다, 합격하다. To the later heaven, 후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ithout, 뭐 없이는, without ing, 뭐뭐 없이는이죠. 뭐 없이는 바로 그 태울주 없이는, 그러니까 without 뒤에 전치사가 와 있죠. 아, 죄송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chanting으로 와 있는데 이 chanting의 목적으로 mantra가 와 있다는 거, 그렇죠? 태울주 없이를 읽는 거 없이는 후천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Because this is the time of Gebyok and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자, because 접속사가 있죠. 그다음 콤마가 있고 또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문장의 끝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접속사가 하나면은 문장은 절은 두 개요. 접속사가 두 개면 절은 세 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체 문장은 어떠냐면은 because 주어 동사 콤마가 여기 찍히고 그다음에 이제 if로 시작되는 이 대괄호 부분 안에 if로 이어지는 또 두 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구조입니다. because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이러하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of Gebyok and 자, 지금은 개벽의 시간대요. 그리고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 to the origin. 이게 뭐냐면 원시 반본을 말하는 한 단어거든요. 원시 반본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콤마 찍고 다음 들어갑니다. 만약 you disavow your roots, 당신이 당신의 뿌리를 부정한다면 your parents and your ancestors, 그러니까 이제 콤마 쌍콤마예요. 그러니까 삽입구죠. 그리고 이제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콤마는 뭐라 그랬죠? 동격이라 그랬죠. 당신의 뿌리가 누구냐? 부모님과 조상님들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조상님들인 들 등 당신의 뿌리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신 요 콤마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콤마죠. 여기 두 번째 콤마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 To survive, 생존할.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 지금 불경호수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그렇죠? 자, 개백의 시간대, 원시 반본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조상 뿌리를 부정하게 되면 살 길은 없다. 이해되시죠? This mantra, 이 주문은 is the source of, 근원입니다. 무엇의 근원이냐? 자, 전치사 뒤에 또 이제 동명사 구가 따라 들어옵니다. Constructing the immortal paradise of later heaven. 후천의 선경. 이거 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immortal, 신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 이게 이제 낙원이죠. 후천의 성경을 constructing, 건설할. Construct, 건설하기의. 건설하다에 ing가 붙어서 건설하기가 되었죠. 그래서 건설하기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 어떤 주문이에요? 바로 태울주죠. 태울주는 후천성경 건설의 원천 근원이 되겠습니다. It is a lifeline, 구명밧줄, 생명선입니다. 누구를 위한?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자, 여기서 우리 진리의 성격상 유의어와 다양한 어휘 군을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nstruct입니다. 그러니까 construct는 구성하다, 건설하다는 거죠. 우리가 후천 성경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construct의 명사형을 보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construction.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건설 되겠죠. 그죠? 반의어는 따라하시겠습니다. destroy, 파괴하다, 말살하다. 또 ruin, 파멸시키다, 황폐케하다. devastate, 황폐시키다. 이제 이게 construct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점증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면서 더더욱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군들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똑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construct랑 건설하는 거랑 그죠. destroy, 파괴하는 거랑 완전 절멸시키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간단하게 사가지고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devastate, 황폐시키다, 철저히 파괴하다. 이거는 완전 다 완전 일어나, 싹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경계로 가는 겁니다.
demolish 이거는 뭐 construct 그 ruin이나 destroy 정도겠죠. 헐다, 뒤집다, 파괴하다. 요거의 명사형 demolition, 파괴나 폭발. 이날 demolition man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devastation 이거는 유린이나 황폐화시키는 거고, 그다음 맨 마지막 annihilation 이거는 완전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estroy랑 같이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말살을 하다 보면 이제 파괴를 하다 보면 절멸까지 가게 되죠. 절체절멸. 예. 그래서 annihilation까지 보시겠습니다. annihilation 할 때 요 H는 묵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speaking exercise,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뭐라 그랬죠? 원시 반본. 우리가 지상 성경을 뭐라 그랬죠? The immortal paradise of on earth. 이런 주요 이제 수로는 입에 이제 붙여 버리셔야 되거든요. Now is the age. 어떤 시간대냐? 자, 선에 그 이 시간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말하기 이만큼 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와야 되죠? 그렇죠. 관계사. 여기서는 시간의 선행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가 맞습니다. When all existence, 모든 존재가, 자, 첫 번째 동사, and 두 번째 동사 보이시죠? 이거하고 저거 할 시간대입니다. 보세요. Seek out its beginning. 그것의 시초를 구하고. 그러니까 seek out는, 죄송합니다. Seek out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뭔가 찾아내는 거 보고 seek out이라고 하고요. 자, 그 시작을 시초 시작을 구하여 찾아내요. And returns to its origin. 그것의 기원으로 returns to 되돌아가는 거. 바로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원시로 반분하는 때이다. 자, 기원 근원을 나타내는 origin, 유사어는 root, 그 다음에 source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Autumn is the time. 가을은 시간대이다. 어떤 시간대냐? 뭐뭐의 시간대이다. 자, 동격의 오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콤마가 오거나 오브가 오거나 또는 오브가 오거나 또는 명사 뒤에 that이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하고 문장이 쫙 왔을 때 이 콤마 오브 that이 바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죠? 자, 콤마는 단어 하나 처리하려면은 콤마가 오는 것이고 뒤에 구를 처리하려면은 오브가 오는 것이고 뒤에 문장을 처리하려면 대시 오는 것인데 전부 공이 뭐냐면 자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즉슨 대디아의 내용이 바로 이 명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오브는 동격의 오브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은 어떤 타임이냐? 이런 타임이다라는 거죠.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자, 원시로 반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대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To open spiritual eye. 개안하다. 신안이 열리다. 왜는 뜻이 뭐죠? 뭐뭐 할 때. 그쵸? 당신이 테울주 만트라를 many times 여러 번 읽을 때 이 times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한 번은 뭐라고 해요? Once. 두 번은 뭐라고 해요? Twice. 또는 two times. 그쵸? 그 다음 세 번은 뭐라고 해요? Three times. 그러니까 세 번부터는 요 times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1회, 2회는 once, twice라는 구별된 단어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그러니까 times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many tim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ny times, 여러 번 읽을 때 when a virtuous mind, 도덕적이고 고결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종도사님,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는 바른 마음이다. 이렇게 되죠. Your spiritual eye opens. 당신의 신안이 열리게 됩니다. When you open your spiritual eye, 당신의 신안이 열리면 자, you see the world of spirits. 그 신명세계가 보인다. 자, 이거는 뭐뭐 할 때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할 적에 당신의 눈이 열릴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열리면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무방한 거죠. In the later heaven, 후천에는 everyone will open, 모든 사람들이 열릴 것입니다. Their spiritual eye, 그들의 영적 눈이 그리고 attain. 자, 이게 이제 위례에 걸리는 첫 번째 동사 원형이요. 두 번째 동사 원형 attain이죠. 얻다. enlightenment. 도통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attain 얻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유사 동사군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치 이거는 achievement나 accomplish랑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아셔야 됩니다. attain, obtain 하면 attain 이건 a죠. 근데 obtain 뭐예요? 얻다, 손에 넣다. get
받다, gain, 얻다, 입수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확장형이죠. achieve, 이루다. acquire, 얻다, 배우다, 습득하다. 자, attain의 명사형입니다. 어떻게 읽죠? attainment, 그렇죠. 성과, 달성, 성취.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음. ability가 붙어서 어떻게 읽죠? attainability, 달성할 수 있음. 외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죠. 자, 제가 이제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문, mantra. 꿀이나 과즙, nectar. 뭐뭐에 비유하다, lichen. 산소, oxygen. 의식, consciousness. 외우다, chant. 외다, 외우다가 아니고, 외우다는 그 memorize니까, 외다, chant. 덕이 높은, virtuous. 벗어나다, escape. 사고, accident. 재난, disaster. 뿌리, root. 조상, ancestor. 전체의, entire. 종족, race. 아까 human race 났죠? 원래, originally. 살아남다, get through. 찾아내다, seek out. 기원, origin. 부인하다, 부정하다, disavow. 살아남다, survive. 근원, source. 건설하다, construct. 불멸의, immortal. 생명선, lifeline. Thank you very much.